저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라는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작년 2016년 초에 이제 공개를 했고요. 제가 2016년 한해 동안 허벌나게 들었던 것이 바로 나보고 언제 탈동성했냐? 어쩌다가 젊은 사람이 동성애에 빠지셨어요? 제목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도 많이 오니까 그냥 가만히 뒀습니다. 그게 뭐 은혜가 되는 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한 2년에 걸쳐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걸릴 내용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정말 영적인 혹시 그 현실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지금 잘 하게 해주셔서 지금은 한 120만 명이 지금 넘게 지금 이게 조회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계에서 한 1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는요, 일반 상업적인 거에서는 한 1000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 감독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막 이거를 하고 다니면서 제가 작년 초에 이제 한국에 왔어요. 제가 뭐 한국이 워낙 떠난 지가 오래돼서 뭐 인지도 뭐 이쪽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이 시사회라든가 강의를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많이 이제 불러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네. 오늘 사실은 제가 굉장히 떨리는 자리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동성애 전문가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돌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저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떨리는 자리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 많은 곳을 제가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작은 교회, 지방으로부터 다녔는데. 저를 이제 어떤 불러주시는 곳이 있으면 제가 막 갔습니다. 왜 가게 된 이유는 에스더의 그 이용희 교수님이 세 명만 있어도 세 명이 불러줘도 비행기 타고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누가 불러든지 그냥 갔습니다. 한번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저를 불러서 갔는데 할머니 8명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밭에서 밭을 메다가 뭐 목사님이 좋은 거 있다 그래갖고 오신 거예요. 동성 얘기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황문성교 이런 거 얘기합니다. 할머니들이 막 돌아가실려 그러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제가 그냥 있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들이 끝나고 저의 손을 잡으시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앞으로 기도해 줄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챙겼던 것이 8명의 할머니 기도 부대였습니다. 그게 시작이 돼갔고요. 지금 이제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1000명이 넘으세요. 제가 여러 가지, 박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것은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정말 이게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너무나도 진짜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인이고, 정말 특히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 같아요. 저같이 약하고,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그게 바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라는 영화가, 작년 1월 달에 이제 그 공개가 됐고요. 공개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적인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1차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에 그동안 가려져 왔었던 동성애의 그 진실과 실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화가 나온 다음에 동성애자들의 상담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동성애를 이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동성애를 도움받고 싶어요라고 이제 상담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많은 이것들을 보신 교회들과 목사님들께서 직접 나서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직접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바른 동성애로부터의 회복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그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서 동성애들이 상담 연락을 많이 옵니다. 특히 작년 한 해는요,
작년 한 해 말부터 특히 여성 동성애자들이 많이 연락이 왔어요. 레즈비언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저 영화에서 주로 이제 말했던 것이 게이 남성 동성애자에 관한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성 동지랜다. 여성 동성애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 연락이 오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었고요. 처음에는 대부분 당신이 동성애를 얼마나 알아? 라고 이제 따지기 위해 전화를 한 거죠. 영화를 보면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양심의 찔림이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화를 내는 것도 사실 나도 도움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제 동성애를 탈출하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불과 한 시간 분량에 담긴 영화 내용이 동성애 탈출의 동기를 뭐 부여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변화되기까지는 우리가 그들 삶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같이 삶으로 살아주지 않으면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서 그들의 삶에 직접 뛰어들고자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정죄하고 그냥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사실들이었습니다. 단지 목사님이 모르고 우리 성도들이 몰랐던 것뿐이고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책감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성애를 빠져나갈 수 있는 소망을 주고 싶었고 둘째는 우리 믿는 교회와 믿는 지체들이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동성애자들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진실을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려준 왜곡된 정보와 축소된 그 통계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무엇인지 너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세상이 감추고 있는 알 권리를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예능 PD를 만드는 예능 PD였고요. 그 다음에 TV 광고를 만드는 또 CF 감독을 또 오래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상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요. 이렇게 패션 그리고 이렇게 화장품 광고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스태프들 중에는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을 하였고 그들은 굉장히 탤런트했고요. 굉장히 일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부러울 정도로의 어떤 아티스틱 감각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그들을 뭐 그들과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뭐 특별한 뭐 어떤 나쁜 마음이라든가 동성애가 뭐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이렇게 굳이 할 이유가 없었었던 거죠. 그랬던 제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큰 저한테는 변화의 일이고요.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멋지게 작업을 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고요. 네. 몇 가지 제가 작년에 했던 사역들을 좀 보고를 좀 드리면 이렇게 온누리교회죠. 온누리교회는 감사하게도 전국 7개 교회를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는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신학교 신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대학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논산훈련소입니다. 한 5천 명 정도 모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던 이유는 오늘 또 이제 분명히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또 이제 전문가가 해주실 텐데 이 군부대에서 정말 동성애의 어떤 문제가 심각하고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총신대학교에서도 이제 동성애 토크 콘서트 여기 뭐 여기 많은 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만섬 원장님이라든가 뭐 김전 약사 다 같이 떼거지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여기 계신 오신 것 같은데 백상현 기자와 같이 동성애 에이즈 예방 콘서트라고 해서 이제 직접 많은 이제 분들을 찾아가서 맞춤형 서비스죠. 네, 이렇게 궁금한 것들 이야기하는 그런 행사도 가졌었고요. 이렇게 많은 그 정치하시는 분들과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방송 개몽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이제 PD 이제 출신이다 보니까 연예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개몽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미디어 문화를 통한 동성애 확산인 것입니다. 아까 김장로님께서 전반적인 동성애 사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죠. 그 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뿌리가 어디서 기원을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미디어와 동성애가 어떤 연관이 되어 있었을까요? 지금의 동성애 이거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한 사건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텍스트북에도 뭐 여러 번 나오실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이 스톤월 항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6월 28일 뉴욕 그리니치에 위치한 술집 스톤월을 경찰이 급습 단속하면서 동성애자들이 이에 맞서 데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곳은 당시 춤을 출 수 있는 뉴욕의 유일한 게이바였습니다. 동성애란 죄로 체포될 수 있었고 이름과 얼굴이 신문에 공개될 수 있었기 때문에 스톤홀은 이들 동성애자들에게 해방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의 억압에 분노한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평등성을 주장하며 각지에서 빠르게 단결하는 도화점이 되었습니다. 스톤홀 사건은 6개월 뒤에 게이 신문이 발행이 되었고 커밍아웃, 게이 파워 등의 정기 간행물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은 더욱더 빠르게 결속하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던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게 되었고 1970년 6월 28일 미국 역사 최초의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게 됩니다. 스톤홀 항쟁일은 동성애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성해방의 날로 세계 각지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퀴어 퍼레이드도 바로 미국의 스톤홀 항쟁일을 기념하여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톤홀 항쟁은 결국 동성애라는 잠겨있던 문을 활짝 열게 되었고 지금의 동성애자들의 위치를 높이는 데 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미디어 문화로 통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시작한 것이 바로 스톤홀 항쟁입니다. 가장 빠른 연결책은요, 미디어, 언론 플레이를 통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네. 문화와 미디어는 문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혹은 문의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지금 문의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 중에 있는데요. 바로 화장실 전쟁입니다. 결혼 합법화를 뛰어넘어서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가지고 그 전쟁이 치열합니다. 바로 젠더 화장실이라는 거죠. 이 문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거기에 지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신과 함께 존재하는 그런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은 신이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원수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영적인 존재를 부정한다든가 이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야말로 마귀가 이끄는 멸망의 가치관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도 바로 그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인권과 그 평등의 이론으로 중무장하고 시대의 정신으로 박혀버린 동성애의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을 통해서 동성애가 이 사회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문을 이렇게 열어주었던 것일까요? 뭐 모든 사회현상이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건과 계기로 출발하고 아주 서서히 그 사회에 자리 잡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마귀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대중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서서히 원수에게 잠식당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친 수많은 영화와 음악의 예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 첫 덫을 놓은 몇 가지 작품에 대해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했습니다. 도둑은 어떻게 올까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들키지 않게 들어옵니다. 쿵쿵쿵 꽹가리를 치면서 들어오지 않죠? 마귀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들키지 않게 몰래 들어옵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미디어를 통한 잠재의식 속에서 성적 메시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린하는지, 성적 메시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영상과 이미지 속에 어떠한 메시지가 숨겨진 것이고 왜 숨겨놓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이미지는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영적인, 그러니까 음란의 그런 덫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작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는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그런 영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964년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1963년에 존 F. 케네디 그 대통령이 암살됐죠. 그래서 미국은 아주 우울하고 침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들에게, 아주 침울했던 미국인들에게 영국에서 날라온 이 네 명의 비틀즈라는 젊은이들은 획기적이고 센세이션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아주 보수적이고요. 엄격했던 미국의 청도교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의 반항심을 가지고 있던 젊은이들에게 비틀즈는 정말 해방창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보시다시피 비틀즈의 장발머리를 선호했던 미국 젊은이들은요. 너무나도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틀즈가 가지고 온 락앤롤, 락앤롤이라 그랬죠. 이들 삶에 신처럼 신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락스피드 이러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런 표시하잖아요. 그리고 1965년도부터 락앤롤 정신에 히피 문화가 미국 전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히피 문화가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것을 만들어냈을까요? 히피 문화가 나온 것은 전통 기독교에서 벗어난 신비주의, 그리고 동양 철학과 종교에 대한 관심, 특히 비틀즈는 인도의 요가와 명상에 절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유일신을 부정하는 뉴에이지가 유행하는데 아주 큰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 공동체의식, 누드, 파격적인 이상, 소극적 저항, 마약, 성해방, 산업사회로부터 일탈, 탈권위주의,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Sgt. Pepper's Love Heart Club Band라는 이 노래가 미국에서 마약을 칭송하고 또 마약 사용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직 필요한 건 사랑뿐이라는 아주 단순한 가사 All You Need Is Love란 곡은요. 그 히피들의 어떤 뭐 주제가 같이 불려진 노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노래는 지금도 동성애자들의 동성애 합법화 운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주장하는 사랑만 있으면 돼라는 거죠. 또 그 비틀즈의 곡들은요. 당시 그 사회적 분위기에 맞물려서 샌프란시스코가 기존의 사회에서 일탈을 꿈꾸는 그런 반사회주의적 히피들의 성지가 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들이. 훗날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유명한 동성애 도시가 됩니다. 자, 비틀즈의 이런 곡들이 뭐 도대체 미국을 어떻게 변화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비틀즈는 청순했던 이미지와는 달리 음악 활동을 하면서 각종 마약과 환각제를 장기간 복용했던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존 레논은 무려 1000번 이상 LSD라 그러죠. 환각제를 이용했고 그런 환각제를 힘을 얻어서 노래를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비틀즈는 마리아나나 LSD, 헤로인과 같은 마약 체험에 긍정적 인식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확산시킨 아주 선두적인 그룹입니다. 비틀즈 출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비틀즈 출연 이후에 언론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마약에 대한 비판 수위가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대중의 마약에 대한 범죄 의식과 죄의식 또한 혁혁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틀즈의 아까 보신 Sgt. Pepper Love Heart Club Band를 계기로 해서요. 많은 그룹, 록그룹들이 마약 사용을 음악적 주제로 삼는 일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비틀즈는요. 마약을 할 때마다 귀신이 힌두의 뭐 그런 귀신이 몸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약이 사람의 영혼을 침투하는 귀신의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처럼 마약에 취한 채 만든 이들의 곡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께 잘 알고 잘 아실 겁니다. 또한 교묘한 방법으로요. 귀신을 찬양하는 곡을 만들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는데요. 힌두 크리슈나 신을 찬양한 노래 My Sweet Lord 딱 들으면 어떠세요? 이게 찬송가 같죠? 그냥 복음성가 같은 제목 아닙니까? 마치 기독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처럼 위장해서 큰 히트를 쳤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아주 1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후렴 부분에 할렐루야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슬며시 하레 크리슈나, 크리슈나, 그러니까 힌두의 신을 찬양하다 하라라고 슬며시 바뀌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분별력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곡인 줄 알고 따라 부르는 어처구니 없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비틀즈가 전파했던 마약과 뉴에이지 사상은요, 이 젊은이들을 즉흥적이고 쾌락을 꿈꾸는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무분별한 성의 개방으로까지 이것이 나중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혁명, 성해방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혁명과 성해방은 동성애 물결을 확산시키는 아까 장로님의 그 렉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확산시키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비틀즈와 동성애가 뭐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비틀즈는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노래를 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전파한 문화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죄의 유혹에 빗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길을 깔아놓은 겁니다. 음악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언제 훔쳐갔는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흥겹게
즐겁게 흥얼거리고 따라 불렀던 이 노래 가운데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마비시키는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한 밴드가 악한 것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식도 없어지고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명의 동성애자 영화감독이 한국의 동성애 문화를 바꿔놓았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한 명입니다. 그 동성애 영화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문화를 통한 인식 변화가 가장 큰 무기이다. 더 이상 피켓 들고 데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화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콤한 멜로디와 가사에 사로잡혀 마음을 문을 열고 뭐 전혀 상관없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양심적인 생각들과 건강했던 도덕적 가치들이 낡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이 들려주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문화의 가치관들은 어떠한 형태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는 연대의 에이즈는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에이즈가 뭔지 잘 알려지지 않았었죠. 에이즈와 동성애는 상관이 없다는 동성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유명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로 죽는 뉴스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됨으로써 에이즈 공포가 확산되게 됩니다. 자, 1990년대부터 퀴어 시네마, 즉 동성애를 주제로 다룬 영화들이 예술이라는 제목을 달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도에. 주목해야 할 대목은요. 1980년대 그 할리우드에서 주로 동성애자들은 코미디 영화를 통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뭐 친구의 주인공의 친구 혹은 뭐 맘치 좋은 옆집 오빠 뭐 이런 역할을 주로 했고요. 주로 유쾌한 모습들의 동성애자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 이상의 좋은 역은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음악 같은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음악인의 경우 커밍아웃을 해도 팬들은 그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티스트와 그의 음악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이 좋으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동성애자 엘튼 존이 좋은 예입니다. 자, 그런데 영화의 경우는 입장이 달랐어요. 할리우드에서. 매력적인 남성 배우는요, 그 시대의 섹시 심벌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 팬들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할리우드에게 막대한 재정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였습니다. 멋진 남자 배우가 여자 주인공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은요, 수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신데렐라 환상을 대신해서 만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팬들은 영화 속의 주인공과 실제 배우의 삶을 뭐 혼돈하기도 하고 그러죠. 여성 팬들은 그렇잖아요. 자신의 동성애를, 그러니까 남성 배우가 밝힌다는 것은 당시에 팬들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동성애를 밝힌다는 것은 그리고 그 배우의 앞날을 보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배우들이 자신의 동성애를 들키지 말아야 했고요. 할리우드 에이전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동성애를 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위장 결혼을 한 거예요. 여자와. 자, 다시 돌아가서 1990년대 시작된 퀴어 시네마는 동성애의 주제가 보다 폭넓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시죠? 네. 1993년도 톰 행크 주연의 필라델피아입니다. 아, 이 영화는요, 아카데미 시상식 베를린 영화제, 골든글로브에서 남우 주연상을 안겨준 작품입니다. 뭐 이 영화가 동성애 무슨 관련이 어떻게 있을까요?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인 변호사, 그러니까 톰 행크가 주인공이죠. 변호사가 자신을 부당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
유명한 가수가 부른 주제가 스트리트 오브 필라델피아가 아카데미 최우수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었을까?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워낙 유명한 영화였기 때문에. 이 한 편의 영화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 영화를 통해서 그동안 알고 있던 에이지에 대한 사회 인식과 편견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에이지에 걸린 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중심으로 펼쳐진 스토리에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받는 사회적 부당함에 동정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톰 행크의 그 집중한 관객들은요, 에이지가 어떻게 걸리게 되는지, 동성애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극률함과 이해심이 없는 찌질한 이성애자들이 몸이 아픈 에이즈 환자를 혐오하는 모습을 영화가 아주 친절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에 분노하게 만듭니다. 또한 LGBT 등의 동성애 단체는요, 에이즈는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현대에 재현된 것이라면서 에이즈의 감염 경로와 무서움보다는 에이즈 환자의 인권과 권리로 그 진실을 덮게 됩니다. 자, 이 영화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영화로 성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이즈와 관계가 없는 동성애자들을 미국 기독교가 마녀 사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화살을 교회로 돌리게 됩니다. 톰 행크의 눈물 연기에 매료된 대중들은요,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종교라는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한 편 영화를 보겠습니다. 자, 2005년도 이 한 편의 영화가 동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브로크백 마운틴은요, 마초맨의 상징이었던 두 명의 카우보이들이 주인공입니다. 기존의 부드러운 코맹맹 소리와 가냘픈 몸에 여성성이 강했던 게이들과 달리 건강한 체격의 상남자들의 러브스토리는요,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라는 인식을 정말 강하게 심어놓았습니다. 이 영화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영화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게이 혹은 여성 주인공들이 동성애 사랑이라는 장르의 도화선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남성 혹은 여성 주인공들이 커밍아웃에 팬들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아요. 옛날같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사람과 사람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비틀즈의 출연으로 등장한 히피 문화 트렌드와 성개방, 그리고 두 편의 영화로 살펴본 동성애의 동정심과 사랑을 봤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남아있을까요? 2008년도 그동안의 동성애에 대한 동정심과 사랑을 강제적으로 법과 교육으로 우리 사회에 영구적으로 심어놓은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바로 영화 밀크입니다. 1970년대 게이운동가이자 미국에서 최초로 공직자로 선출된 하비 밀크의 생애를 다룬 작품인데요. 연기파 배우 쇼펜이, 쇼펜이죠? 네. 하비 밀크 역할을 했고요. 이 영화는 비평가들과 단체들에게 너무나 많은 찬사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8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고요. 쇼펜은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하비 밀크는 이성애자들의 편견과 폭력에 고통받는 동성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개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시정 감독관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차별금지 조항을 철폐해, 동성애자 차별금지 조항을 철폐해 게이와 그들 지지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한 6호 법안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나중에 동료 의원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 영화는 바로 그 인권투쟁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가 개봉된 후에 주연을 맡았던 쇼펜이 밀크 재정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하비 밀크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일이 제정이 되었고요. 매년 그의 생일인 5월 22일을 하비 밀크 데이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하비 밀크는 오바마 대통령이 헌정한 대통령 자유 메달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요. 죽은 낭자인 밀크는 메달을 수상하게 됩니다. 매년 공립학교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상징하는 글을 기념하는 행사가 거행이 되고 이 주간에는 아이들이 동성애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 배우는 특별한 시간이 엑스트라로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1년 SB 48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B 48이 뭐냐며요? 자, SB 48 법안은 교육코드에 여자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 환자들을 모두 교과서에서 넣어서 배우는 법입니다. 모든 유치원생의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12학년 교과서에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가 정상인 것으로 배우는 법입니다. 섹스, 우리의 성별, 섹스라는 뜻을 바꿔서 남자, 여자 구별이 없는 젠더, 즉 젠더로 바꾸는 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어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서류에 제 자신을 체크하는 안에는 옛날에는 섹스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M, 여자는 뭐죠? F. 지금은 그 말이 바뀌어서 젠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 같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섹스는 내가 타고난 성입니다. 젠더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성입니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이 들면 여자의 동그라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젠더 화장실입니다.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여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 SB48은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이 될까요? 바로 2016년 6월 16일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정치적인 로비와 의학적, 과학적 충돌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모인 거죠. 한 개의 노래가, 한 편의 영화가, 한 명이 예술이니 문화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처럼 우리 시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시대 정신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죄의 재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리셋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도 세상의 가치관과 평등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그들로부터 관심받는 교회가 되고 싶어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추구하고 가리키는 것이 똑같습니다. 트렌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싱어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엑스맨을 만들었고요. 동성애자이고 소아성애자입니다. 이 도대체 뭐 엑스맨 영화와 동성애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보던 것처럼 이 공상과학 영화 속에 동성애 코드를 심어 놓았습니다. 엑스맨은 누가 주로 보는 영화일까요? 아이들입니다. 브라이언 싱어는 동성애자이자 페더필리아, 즉 소아성애자입니다. 저는 무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동성애 문화가 점점 그 타겟이 우리 자녀인 아이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레이디 가가가 미국의 팝스타이자 사탄 숭배자입니다. 이 여자는 주로 동성애가 금지된 도시나 국가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 공연을 한번 하고 나면 동성애가 풀어집니다. 허락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자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이 여자가 하는 공연은 공연을 가장한 마귀 제사 의식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부르면 누가 옵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귀를 초청하고 마귀를 부르면 누가 옵니까? 마귀가 옵니다. 마귀를 부르는 겁니다. 지역에 군대 마귀가 옵니다. 그 군대 마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의 대통령들, 시장들, 국회의원들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단순히 인권 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서운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상에 자식들도 뱀처럼 지혜가 있어서 귀신을 부를 줄 압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은 너무 무지해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세상이 주는 그런 왜곡된 정보들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타깃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아이들을 이용한 동성애 마케팅. 게이 퍼레이드에 아이가 출연합니다. 게이 어린이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곡된 동성애 교육, 동성애 만화, 무분별하게 소설 들어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게이 포론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짜 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동성애자들을 진짜 수십 명,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동성애자들 만났는데 제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한 거의 70% 이상이 깨어진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부재, 아버지의 외도, 어머니의 외도. 가정에서의 친밀감을 상실했더군요. 그 친밀감이 이런 동성애 문화에 시간을 들면서 보게 되면서 빠져들게 되고요. 그런 관계를 잘못된 상대방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정의 게임입니다. 동성애 문화가 하나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요즘에 디즈니 만화 아시죠? 디즈니 드라마 아시죠? 미국의 시트콤이 더 이상 옛날과 같은 가정적인 시트콤 만화입니다. 지금에 보시면 어린이 나오는 디즈니의 시트콤을 보시면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나오나요? 부모의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은 그들을 그냥 힘들게 하는 바보의 역할로 나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딸에게 아버지는 첫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영웅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 아이들은 그 상실감과 친밀감을 바깥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래서 두 번째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게 첫 번째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가 인반적인 동성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영화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의 회복과 만들어지는 동성애자들의 그런 아픈 모습들을 알리고 싶었고요. 1편에서 말하지 못했던 레즈비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저희 영화를 보고 따지러 왔던 그 몇몇 동성애자애들이 지금 마음에 갈등을 겪다가 저희 영화에 스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이 영화를 제작을 하면서 이제 그 동성애를 찾고 싶어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자신이 이런 상황을 알려지면 동성애 세계에서 정말 돌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지금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해자를 찾아야 되는데 살해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면 현대 역사상 최고의 급 사탄 숭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위치라고 그러죠. 마녀고 한국으로 따지면 뭐 영매, 뭐 무당입니다. 이 여자가 약 70년 전에 악마에게 직접 받은 10가지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핵심 전략은 성인을 상대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끝나겠습니다. 가정, 교회, 국가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 엘리스 베일리. 자, 한번 제가 금방 끝내겠습니다. 1.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70년 전에 이게 받은 거예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성문화 조장, 성적 쾌락이 최고의 기쁨. 프리섹스를 만들라. 낙태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 이혼을 쉽게 만들고 이혼 합법화.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해방. 동성연애를 대처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종교통합운동을 일으켜라.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이의 모든 상황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도록 해라. 몇 가지나 이루어졌을까요?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죠. 저는 오늘 단순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영화를 통한 무슨 그런 시대의 흐름이 아닙니다. 원수가 문화, 예술을 통해 마지막 가장 잡아먹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늙어서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밟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게 됩니다. 마귀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인권과 그런 권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되죠? 무릎 꿇고 기도에, 중보에 전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신 분들 다 목회자들이시잖아요. 여러분, 한 명의 가수가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한 명의 목사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전도사가, 선생이 아이들의 영혼을 이 죄로부터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깨어야 되고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뭐 혹시 질문이라든가 뭐 또 상황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잘 드렸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라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